아, 엄마! 응, 아들! 오늘도 여전히 못생겼니? 왜 뜬금없이 전화해서 딜러요?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았잖아요! 내가 낳았어도 못생긴 건 팩트잖니? 딱히 할 말 없으시면 그냥 끊을게요. 아니, 잠깐! 할 말 있어! 할 말 있다고! 뭔데요? 응, 네 얼굴. 진짜 끊어요? 저 진짜 끊을게요! 알았어! 안 할게! 안 한다고! 아니, 무슨 엄마가 이렇게 아들 얼굴을 짓세! 다른 엄마들은 자기 아들을 얼마나... 니네 집 다 고쳤어! 예? 니네 집 다 고쳤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이사하라고! 뭐야! 진짜? 이 낡은 맨션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거야? 그래! 한 번만 더 저축방팍 살려면 그땐 진짜 길바닥에서 살 줄 알아! 알았어? 네, 엄마! 절대 그럴 일 없게 할게요! 그나저나 너 지난 중간고사 성적표... 얘들아! 완전 좋은 소식이야! 오! 드디어 짤뚱이 날아갔나요? 뭐? 아니, 뭔 헛소리야! 그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살던 저축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에? 그게 정말입니까? 당장 이번 주 안으로 가면 된대! 드디어 이 낡은 맨션이랑도 안녕이라고! 어때? 완전 좋지? 아, 저기 말입니다. 야, 뭐해 땅땅아! 네 차례잖아! 니들은 만약 우리가 이사 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에? 이사? 너네 이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이사가요. 야이지, 말렸나! 아, 그래? 이사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많이 슬플 것 같습니까? 아니, 슬프긴 뭐가 슬퍼? 잘 가! 너희가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렇군. 정말 아쉽군. 어? 역시 그 사이에 정이 들어버린 거군요. 아니, 더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이사가서 아쉽다고. 허구한 날 요리 방해하는 통에 짜증났었는데 잘 됐군. 최대한 빨리 이사가라. 아, 니들 곧 이사간다고? 맞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뭐 어쩌라고? 뭐? 니들이 이사 간다고? 그래, 슈미야. 드디어 해방이다! 아, 그래? 잘 가! 빨리 꺼져! 아, 그래? 이사 간다고? 어쩔 TV? 아, 그래요. 니네 주인 총각한테 다 들었어. 이번 주 중으로 나간다며. 예. 그래요, 그래요. 함께해서 족 같았고, 다신 보지 말자. 우리가 이사 간다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웃들입니다. 매정해요. 우리가 지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말 백만덕한 새끼들입니까? 에? 뭐야 니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집사! 최대한 빨리 그지 같은 맨션을 떠납시다. 어, 뭐야? 아까 이사 간다고 했을 땐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더니 이제야 좀 이사 가고 싶어졌나 보네. 좋았어. 오늘 저녁에 짐 싸고 내일 아침에 바로 이사 가버리자고. 휴, 드디어 끝났다. 이제 내일 트럭만 불러서 바로 떠나면 된다고. 후, 짐 싸느라 땀을 너무 많이 흘렸구만. 샤워나 한 판 때려볼까? 아, 뭐야? 누가 불껐습니까? 정전인가 봅냐? 안 보여요. 그동안 즐거웠어. 잘가, 친구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놀랐지? 너네 이사 간다는 소식 듣고 내가 주민들하고 미리 짜서 몰카 한번 준비해봤어. 많이 서운했냐? 너네가 떠난다는데 우리가 아쉽지 않을 리가 없잖아. 너희 덕분에 얼마나 즐거웠다고. 가끔씩은 놀러 올 거지? 얘들아, 우리도 그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들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기억할게요. 자, 이건 이사 축하 케이크. 너희끼리 나눠 먹어. 우와! 아니, 근데 주인 총각은 어디 갔대? 얘들아, 밖에 뭐가 이리 소란스럽... 에라이 씨발...